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간곡하게 부탁하지만 진짜 지금까지 한 달, 두 달 만에 했지만 이건 아니야. 뭐냐면 그냥 또 새로운 거야.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조금이라도 관심 있었으면 문제지를 한번 봤을 텐데. 한번 봐봐. 너희들이 한번 봐봐. 뭐가 떨어지고 뭐가 됐는지. 이거 누울 거야. 손 들어봐. 이 양이야? 네. 이거 누울 거야. 이 양이야? 이거 누울 거야. 이 양이야? 상황이야. 이거 누울 거야. 저입니다. 실례 거예요? 예. 사. 탈락이네. 뭐가 잘못되는지 한번 얘기할게요. 자, 가까이 할게요. 이거 누울 거죠? 정말 잘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어진 색깔이 맞다 안 맞다 안 따집니다. 이 정도면 그냥 퍼펙트입니다. 그 7점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자, 이거 누울 거야? 몇 학년? 왜 안 했어? 자, 시험을 가기 전에 아, 뭐 이 정도는 내가 할 줄 아니까 다음에 하지 뭐. 예, 그렇다가 한 번도 연습 못 합니다. 오늘 끝까지 안 치고 있지? 마지막까지. 그런 친구가 합격한다. 왜? 시간이 다 돼가더라도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면 100% 합격이야. 너희들 이거 하는 이유가 뭔데? 억울하잖아, 지금까지 한 거.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허리를 너무 얇게 합니다. 다르잖아요. 이런 거는 감점일까요? 실격일까요? 그냥 감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쪽 모서리 같은데 자세 보이죠? 이런 것들은 좀 좌회발 좀 신경 쓰세요. 합격일까 불합격일까요? 당연히 실격이죠.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만 해도 이건 어떨까요? 됐어요. 누울 거야? 솔직히 뭐 이것만 지저분하죠? 그것뿐입니다. 뭐 크게 잘못된 거 없죠? 그냥 얄미울 뿐인데 그래도 점수는 그래도 61점이면 합격하지 않을까 내 생각에. 어... 자, 누울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가 지난 2주 동안 보면은 이것만 봐도 너희들 성격을 알 수 있어. 집에 가 죽겠는 거야. 집에 가고 싶어서. 맞지? 네. 누울 거야? 이 양인들 열심히 했다. 이 양인들은 처음이니까 진짜 열심히 한 거야. 잘했다. 근데 조금만 더 신경 쓰자. 알지? 이렇게 이걸 눈물이라고 하는 거야. 눈물. 그러니까 얘가 물칠을 하고. 그러니까 글자를 칠할 때는 이렇게 하고 굳을 때까지 10초도 안 걸려. 가만히 놔두라고. 왜? 이걸 칠하면은 막이 형성돼. 이 테두리가 먼저 굳어진다고. 봤잖아, 우리 이거 할 때. 이걸 딱 칠해버리면 이 끝이 먼저 굳어버린다고. 여기도 우리 선생님이시죠? 네. 퍼펙트합니다. 김민규 쌤 맞죠? 네. 여기도 퍼펙트합니다. 뭐 참작할 데 없어요. 근데 만약에 색깔이 약간 차이 나더라도 이거는 오작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르진 않잖아요. 여기서 완전히 다르다는 건 채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채도가 완전히. 여러분들 동그라미 원의 색상 알죠? 네. 저기 있는 그림이 여기 있는 거. 그걸 보색이라지. 네. 검은색 칠하는데 노란색 칠하고 있어. 이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거는 조합이니까 약간 유사하거나 그래도 좀 괜찮다. 그리고 스탠드로 이게 또 튀긴 것들 있죠.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 누구지? 그게 찰나입니다. 그게 찰나야. 이럴 때 어떻게 하노? 아, 진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몰래 흰색으로 칠합니다. 예. 그렇죠. 내가 때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늦은 거 한 번 더 당당하게 하겠습니다. 껍질을 다시 칠하면.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겠습니다. 맞죠? 그럼 뭐 불쌍해서라도. 아니요. 이런 건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딴 사람들 보고 있어요. 수험생들 보고 있어요. 수험생들 보고 있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아,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이게 10cm에 135야. 야, 진짜 쌤 왜 그래? 뭐 그래? 술 약속 있어? 집 빨리 가고 싶어? 산에 자신감. 나딘가요? 저, 자, 그렇죠? 잘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 이것도 뭐예요? 저 마르지가 하다 가지고 밖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예. 자, 누굴 거예요? 괜찮아. 자, 이제 마지막 선생님 한번 보세요.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이건 누구 김민규 선생님 것 몇 두 개를 보여드릴게요. 다시 A3 여러분들 집에 가서 A3 용지를 놔두고 가운데 이렇게 T자 모양으로 꺼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해놓고, 아 처음에 받았을 때 이렇게 앞서가지 말라고. 너희들 아무리 대가리 똑똑하더라도 금방 잊어버려. 왜? 그 찰나에 욱한번 하자. 빨리 지나가야 돼. 그 순간에 엉덩이 지나가야 돼. 우리 마지막까지 하는 친구 뭐 불합격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이런데 약간 오바된 거 그래도 전적으로 열심히 했으니까 그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라데이션 누가 잘했고 누가 못한 거 없어요. 그냥 흰색에서 검은색 그 순차적인 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점수 깎이고.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무덤파는 게 있는 거예요. 그날은 힌트를 줄게. 이제 마지막이네요. 맞지? 힌트를 줄게. 물도 먹지 마. 밥도 먹지 마. 그래야지. 사실 그렇게 했어. 선수들은 다 수능생들.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 할게. 그냥 합판이 왔어. 시작 하세요 하면 일단 합판이 이상이 없어. 그러면 뭐 80 뭐 예를 들어 100, 200, 300이 가자. 100방 가지고 살살살살 끝. 들어와서 선을 끊고 있으면 감독님이 여기다가 적어요. 그러면 테이프 바르죠. 맞죠? 그러면 이제 퍼티. 퍼티는 어떻게? 주먹만큼 약간 이 정도 해가지고 물 좀 살짝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죠. 살살살살 해도 되고 각질부터 해도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연습해. 그리고 할 때 웬만하면 덜이 안 지. 두 번째, 이거 말할 동안에 들어와서 종이에 글자 쓰고. 맞지? 네. 그 다음에 글자 쓰고 오면 말랐을 거야. 만약에 비가 온다면 드라이기 꼭 가져오세요, 집에서. 그리고 웬만하면 집에서 아침에 가져오세요. 무조건 드라이기, 자이크로. 그렇게 하고 다 말랐으면 선부터 꺼야 되겠죠. 선 안 붙고 그냥 아까 기분 좋다가지고 딱 되는 순간에 떨어진 선생님이 있었어요. 진짜 스테이블 그래요. 사실 스테이블 실수하실 수 있어요. 손을 딱 꺾고 그 다음 아래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그냥 보고 아 그렇구나 가요. 그냥 가요. 그 다음에 털고 마지막에 모든 선을 다 끊죠.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인드를 실어줘. 바인드가 마를 동안에 색깔을 하나 그레이드 그라데이션까지 색을 만들어 놓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한번 칠했죠. 칠할 때 아까 누가 그랬지 여기다 갖다 붙고 하세요. 제발 그런 무식한 일 합니다. 알겠지? 왜? 그렇기 때문에 붓에 너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분명히 별로 흘러요. 이거는 국물이 떨어져. 그러니까 항상 붓은 바깥에서 짜라고. 그렇게 해서 칠했지. 마른 동안에 1, 4, 5, 2, 4, 6 끝났지. 한 번에. 이거는 못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 칠할 때는 살살살 뺏기고 200방짜리, 300방을 뺏기고 물 좀 약간만 넣다. 왜? 원래 상도 위에 원래 먹지 말아서 붓장으로 없애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잡으면 얘는 붓장이 없잖아요. 물을 약간 묽게 해서 칠하고 끝. 그 다음에 라카스 베이스 칠하고 말 동안에 색깔 만들고 끝. 끝났죠. 글자 박아놓고 도형 그리고 색깔 만들어놓고 이거 타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잡으니까 주변 정리를 해놓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2시간 이대로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정말 이게 멘탈 게임입니다. 7만원이면 아깝잖아. 7만원이면 너희들한테 소주가 몇 병이냐 말을 못했지만 7만원이면 얼마 비싸고 맞지? 솔직히 너무 쓰레기라는 데 큰돈이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행여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냥 해라. 연습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이뻐 보여 많이.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는데 딱 두 가지만 명심하세요. 첫째, 너희들도 힘들었다. 나도 죽을 것 같아 진짜. 아우 나 진짜 지팡이 짚고 다녀 허리 때문에. 두 번째, 첫째 그만큼 고생한 게 억울하다. 이야기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집에서 퍼지려고 놀지 말고 한 번만 더 놀아. 한 번 더 회생해라고. 나는 솔직히 너희들이 쓰레기 제가 가져갈게요 하는 건 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네. 이거 가지고 설명하고도 고부된다 진짜. 이건 자기가 한 작품은. 두 번째, 이거 따든 안 따든 그냥 너희들 아 내가 진짜 이번 겨울방학 때 두 직종을 동시에 시험한 거는 얘네들도 아니야. 처음이야. 나도 그렇게 못해. 왜? 힘들어서. 근데 너희들 진짜 대단한 거야. 그래서 도장도 마찬가지고 경수도 마찬가지지만 시험장은 도장은 야외장입니다. 방송은 여기가 아니라 저 다른 데서요. 저쪽 안쪽 다른 실에서 새로운 판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시험 치기 그 전주에 마지막 토요일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21일이면 17일 거예요. 그때 오셔서 여기서 한번 마지막 연습하고 자기 집을 챙겨놔야 돼요. 자기 집을. 도장도 마찬가지야. 도장은 너희들이 뭐 이 정도면 됐죠. 뭐 연습을 충분해. 괜찮아. 그래도 전날에 와서 여기다 재료를 챙겨놔야 돼. 학교에서 재료를 주겠지만은 아니요. 안 줘요. 너희들이 와서 선생님 챙겨놓을게 해가지고 바구니에 담아놓고 놔두고 그래야지 우리 학교 왔을 때 그거 들고 들어가는 거야. 그게 사전인데요. 알겠지? 자 어쨌든 진짜 이걸로서 2021년 방송은 끝났다. 아 도장 끝났다. 맞지? 네. 이제 방송 한번 나왔지? 네. 어쨌든 열심히 했고 야 너가 대단하다 그냥. 뭘 해도 먹고 산다. 내가도 뭘 해도 먹고 산다. 자 우리 오늘 다 같이 박수 한번 치면서 그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